있습니다. 노보기의 남쪽에서 출발합니다. 자키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대각선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차에 밀리터리 베이스 자기장이 인사를 잘 안 하네요. 예. 네, 이 정도의 동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대회가 시작되면 자기장의 트렌드라는 게 좀 생기거든요. 예. 네, 이번에도 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전에 시작 단계에서 기블리에게 먼저 잘리면서 좀 출발이 뭐예요? 말 어라라? 다르잖아요. 지금 자, 뭐 유행 뭐요? 어라라? 뭐 트렌드 뭐? 트렌디. 아, 트렌디? 네. 지금 이건 트렌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라이딩 샷으로 상대방을 끊어주려고. 와, 이렇게 바로 말하는 대로 오네. 아니, 필이면. 근데 사실 이런 플레이들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서 들어가는 구도에서는 잘 안 하는 게 최근 추세인데 KPI 게이밍은요 여유가 넘치는 팀이에요. 이미 갔으니까. 아, 입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떤가요? 오, 좋은데요. 이게 자기장의 크기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소울카로 네. 진입하는 경로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쪽 인그빌드가 높은 걸 바탕으로 전투가 이것 좀 많이 펼쳐집니다. 팀들도 처음 위험해요. 근데 이거 혼자거든요. 이게 젠지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예. 차량으로 빨리 받쳐주고 있어요. 흔들어주고. 아 티글트는 역시 반속이 진짜 빠르거든요. 날카롭네요. 날카롭네요. 네. 이걸 많이 가네요. 근데 이노닉스가 하나 끊고 갑니다. 스루탄을 쿠킹하고 피어 쪽에 던지기 위해서는 잠깐의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데 젠지가 좀 빨리 붙여주는 바람에 그쪽을 정리하기보다는 일단 들어오는 적들을 계속 봐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거 살아야 돼요. 살고 빠져요. 살고 했어가 나가요. 네. 나갑니다.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스라 이 반응 좋았어요. 자, 이 전투의 주력이 티글튼이에요. 최근에는. 어때요? 위는 좀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약간 놓치는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안 놓치네요. 이거는요. 여기서 아 이러면 젠지 조금 힘들어지는데요. 에스카가 아 100%라고 그랬죠? 나는 에스카를 믿어요. 저도요. 에스카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믿네요. 믿네 역시. 이러면 좀 더 생각을 확고하게 해야겠는데요. 많은 팀들이 이러면 매드랑 뉴에피도 나쁘지 않죠. 필수 요소였거든요. 이동합니다. 자, 정보가 이치 들어오는 겁니다. 17게임 최근에 계속 들이받고 있어요. 퓨리가 빠져요. 자, 그런데 이거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베이스 주인공이었었던 퓨리 이런 소식이 또 생겼습니다. 자, 그럼 3명 이제 제거되는데 그리고 KPI로 진행을 할 건데 쉬림지라는 변수만 어떻게 핸들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기장이 지금 4시 방향으로 쏠려서 이동합니다. 네, 이젤 노린 것 동시에 하나하나씩 끊어내주면서 그 위쪽에서 매드가 유니콘 위험하죠. 이것도 있었는데 일단 피오가 차량 뒤에 수류탄? 근데 유니크가 와요? 야 진짜 과감하네요. 여기 살아! 유니크도 괜히 났어요. 그럼 수류탄! 아수라! 하지만 유니크의 나머지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젠지만 없거든요 지금? 네! 아 매들은 좀 아쉽게 이 사이에 껴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인원들도 위치를 안쪽 잡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쪽에 능선 전투에서 계속 그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패트릭 콜로드가 17게임이랑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요. 네! 한땀 지금 정리를 해나가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매드의 여기까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시간! 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KPI 위치까지는 한번 봤는데 이걸 질려주네 패트릭 코르드. 예, 이 아래쪽에서 버티는 플레이가 가능하긴 하지만 위쪽을 다 정리하는 팀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투척물로 충분히 정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브린 스포츠가 능선 전투를 승리해야 되는데 램바가 잘 끌었습니다. 자 램바가 정리하면서 살짝 들어옵니다. 램바 네 흔들어주는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자 TSM의 위치를 한번 체크를 했었죠. 충분히 투척물로 상대 편에게 데미지를 입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싸움을 이기더라도 서클이 빠지는 단계에서 패트릭 코로드와의 싸움 한 번 더 이겨내줘야 되거든요. 그 싸움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4인 유지가 되는 선에서 이 전투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티에스는 빨리 밀어야. 근데 테로랑 이거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끌리고 있죠. 근데 사실 근데 결과적으로 자, 봤어요. 아수라 이거 좋았어요. 네 두 명이긴 하지만 네 근데 이거 기절로 오고 올라올 수가 패트릭 코로드가 무조건 붙이거든요. 그렇죠. 아 렘바와 에더가 좀 글쎄요. 자 외곽의 스피어가 회전하고 있는 패트릭 코로드의 마일론과 민지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살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연막을 쳐야 되는데 그 여유가 없습니다. 렘바가 누웠습니다. 아 렘바가 완전 전사. 자 TSM이 현재 내려오고 있는 거 패트릭 코로드도 같이 한번 견제하고 있습니다만
스피어가 엑셀러레이터를 세웠거든요. 좋은데요? 이만 어때요? 이만 어때요? 자, 세 명 유지가 됐어요. 이제부터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젠지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노닉스가 한 번은 견딥니다. 근데 이걸 참는 게 제가 참는 게 맞아요. 네. 젠지는 이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도리어 들어가길 좀 바라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나만 더 기절로그가 올라와 주길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요. 민치도 제거를 했습니다. 람보. 아, 또 전화도 잡았어요. 바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휘불리를 정리합니다. 젠지가. 바로 기절을 말죠. 속도를 내야죠. 밀어야죠. 밀어야죠. 네. 자, 어디까지 가나요? 그럼 어디까지 이동하나요? 패트릭 호로드도 지금 이런 수계점만 기절된 상황이라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네. 그리고 완전히 좀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 10시 11시는. 그래서 빨리 푸시를 했어야 되는데 패트릭 호로드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살렸어요?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2대 2거든요. 아, 부총 무기를 던지면 안쪽으로 좁혀 나가는데 이거 곽 좀 신중한 것보다 좀 더 과감하게 필요하잖아요. 상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어이구, 이거. 자, 어차피 뉴에피어 옷을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가져가는 팀이 그래도 인원수는 부족하지만 뭔가 해볼 수 있는 플레이가 있어요. 이제가 가능합니다. 이거 젠지 알아요. 하나 남은 거 알아요. 그리고 동쪽에 오스와 뉴에피가 서로 간에 만약에 도전하는 순간 여러 가지 이렇게 마무네요. 여기만 이겨냈으면 현재 뉴에피와 오스가 양옆에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패트릭 코르노의 인원이 더 줄기를 뉴에피와 오스는 바랬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기장이 끝자락에 붙어있다 보니까 중앙으로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오스 뉴에피가 퓨리와 KPI 게이밍이 쓰고 있는 저 위치로 갔을 때 네. 패트릭 코르드가 짜증나는 존재가 되거든요. 뉴에피도 이동합니다. 뉴에피도 같이 가요. 와이카무카오가 보긴 했는데 네. 자, 이게 혼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없는 상황이야. 오? 근데 오스가 너무 섣부른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거 안 잡았는데 묘하게 네. 됐습니다. 12시에서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갑니다. 오스 질러요. 오스 질러요. 자, KPI 게임이 전부 정리하러 들어가죠. 실드를 잡았고요. 이러면 아래쪽 주도권 다 잡았죠, 오스가. 응? 자, 패트릭 로드는 두 명의 선수. 나머지는 UAP와 오스는 풀스쿼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패트릭 로드가 두 명이 살아남은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네. UAP는 그래도 능선 끝자락 단차를 쓰면서 차량 엄폐 세우고 연막탄 한 번 더 뿌리고 한 번 더 지켜보겠다로 지금 선회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오스 쪽에 치킨 넘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변수를 줄이는 것 같아요. 자, UAP 가장 강한 네. 현재 경쟁자라는 걸 알고 있는 UAP의 위치는 계속해서 예측 사슬 통해서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자, 베이퍼로스터가 어떤 힘을 보여주게 될지도 궁금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UAP 속도가 없습니다. 이거 치킨 못 먹어요. 이 팀 치킨 먹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오스보다 속도가 너무 떨어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 원래 UAP는 눈에 보이는 모든 속도를 다 정리한 팀이었었는데 하지만 UAP? 정리해요. 갑자기 심정미를 민망하게 하고 있어요. 날개 끊어주면서 샷을 통해서 말이죠. 토착물도 그쪽에서 많이 쓰게 됐을 때 점자기장의 마지막 물자 상황은 패트릭 코로드가 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너무 과감한 거 아닌가요? 안쪽 들어왔다. 이서클 해야 되고 수류탄을 통해서 거리 조금만 더 좁히면 돼요. 나무 하나만 넘어가면 수류탄 강 나옵니다. 이미 패트릭 로드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위치에 두 개를 다 체크하고 있고요. 근데 이쪽에 연막이 없어요. 아, 이러면 너무 애매해지네. 이 다음이 패트릭 로드의 한강의 선수는 연막이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페이지도 34초밖에 남지 않았을 때 뒤에 볼 수밖에 없는 오스고 상대의 그 위치를 확인하고 수류탄 앞쪽 나무 쪽에서 잡았어요. 조금 짧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들고 있는 무기를 계속 깊숙이만 던져주고 있어요. 서로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아쪽! 야, 지금 다 쓰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네만 잡으면 우리가 치킨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아끼지 않는 겁니다. 엄폐물 뒤에서 버티면 상대편의 투척물을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수류탄에 좀 위험한데 깊어요! 야, 이거 보면서 지금 하나 더 이제 스테이크에 누웠고요. 물자 상황이 넘칩니다. 지금 수류탄 세례! 왜 이렇게 많나요? UAP 측이 안 싸웠거든요! 이거는요! 다시 한번 체력 감아서 기절은 안 나오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뭐 하나만 넘으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화염병이 앞쪽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투척물에 자신이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민트가! 자, 수류탄, 이 수류탄 하나가 설마? 미치 보고 있었어요. 수류탄 하나가 설마? 설마! 터뜨려! 난 생존! 자, 마린롱아 빈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 킥스타트도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싸웠었으니까 패트릭 코로드 제발 UAP의 인원 좀 줄여줘. 나도 치킨 먹고 위기
스플릿 파이널 가고 싶어. 근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킥스타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위치를 체크하는 네. 상황에서 아, 살려야 이거. 되는데 이 차가 터져가지고 저 앞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손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방을 지금 상대방의 연방을 타고 있습니다. 뒤에 다쳤어요. 다쳤어요 지금. 그래서 붙었어요. 위쪽 UFC 쪽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믹스가 자 그리고 마무리를 했고요. 패트릭 로드와 지금 오스는요 서로 쏘는 거는 이거 치킨 못 먹어요. 우와 마윈롱이 가동합니다. 서로 아하! 그런데 킥스타트 누웠고요. 네 난 그루키 전이에요. 이러면 어떡해요. 2대2입니다 이거든요. 2대2 자 이 흐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요. 자 장기장은 패트릭 로드가 좋아요. 아니 그리고 이쪽에는 성방탄 그리고 화염병 뭐 물자가 얼마나 있나요? 들고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자 마이드록이 먼저 잡히고! 마이드록! 그리고 뉴에프 너네는 위클린 파이널 못 간다! 위치 알거든요 위치 알거든요! 너네는 명품 조연이다! 패트리코로드! 이걸 먹네요! 중간부터 말씀을 해주셨던 두 명의 인원이 적긴 합니다만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그 이유 그 근거를 결과물로 보여주네요! 이제 패트코로드 14킬 치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UFP는 안타깝게 2위에 그쳤고 오스도 시킬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UFP와 오스 간의 그 투척 무기의 활용 때문에 결국에는 두 팀 모두 다 공멸하게 됐습니다. 패트코로드가 치킨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위클리 파이널로 직행하게 됐고요. 이어지는 15번째 매치 엔터포스 36 236이 합류합니다.